개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묵은 것들은 다 털어버리시고 신년 설계와 함께 새 마음 새 뜻으로 한 해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먼저 주요 뉴스 알려드립니다. 용인시는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올한해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인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시청 앞 오성플라자에서 용인시의 경제 발전을 기원하며 2003년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용인시의회가 제73회 임시회를 끝으로 2002년도 의정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이정훈 시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 단체장들은 지난 1일 2003년 개미년을 맞아 현충탑 참배 의식을 가졌습니다. 전국 최고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용인시는 인구에 비해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시설이 완공되면 인근의 어느 도시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풍덕천 일동과 상현동의 신청사가 각각 올해 3월과 4월에 완공되는데,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함께 설치돼 주민들의 편의 공간과 취미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강좌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또 10월에 기흥읍 사무소 신청사가 4,500여 평 부지에 연면적 2,800여 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완공되고, 인구 5만이 넘는 상현동이 2개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전동의 체육공원과 상현동의 성원근린공원, 역북동 능말공원 등 주택가 인근의 공원 건설이 올해 안에 완료됨에 따라 회색 도시의 이미지를 벗어나 아이들이 뛰어놀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외에도 대형 할인마트가 기흥읍 영덕리와 신봉동, 그리고 김량장동에 들어서면 쇼핑을 위해 먼 지역으로 갈 필요가 없어져 생활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수지 지역의 여성회관과 공용주차장, 그리고 토지공사에서 기부 체납할 공공도서관이 내년 초 준공되면 이 지역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많은 건설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크고 작은 불편이 상존하고 있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는 주거 환경이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용인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시청 앞 오성플라자에서 2003년 맞이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정훈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유관기관장 등 내빈과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신년 인사를 나눴습니다. 용인상공회의소 이병성 회장은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과 동남아로 많은 기업들이 공장 이전을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새 정부와 기업, 근로자와 국민이 단결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도 신년 인사를 통해 가능성이 무한한 용인시는 관내에 위치한 대학과 연구소, 기업체 등 인프라를 이용해 주거 지역을 넘어서 사무와 생산, 경제의 중심지가 될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정훈 시장 역시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발맞춰 용인시도 독특한 행정을 펼칠 것이며 전국 제1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공인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신년 인사회는 내빈들이 시루떡 절단식과 샴페인 축포를 터뜨리면서 개미년 새해가 밝고 희망찬 일들로 가득 차길 기원했으며, 참석자들은 용인시의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건배에 동참했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용인시의회가 제73회 임시회를 끝으로 2002년도 의정활동을 마감했습니다. 시의회는 2002년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73회 임시회에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7,543억 1,241만 9천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 개원한 용인시의회는 임시회를 마치고 이어진 폐회의원을 갖고 이정훈 시장을 비롯해 주기주 경찰서장, 김인환 교육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시의회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정훈 시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 단체장들은 지난 1일 2003년 개미년을 맞아 신년 현충탑 참배 의식을 가졌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호국 영령들의 뜻을 받들고자 실시한 현충탑 참배에는 이정문 시장 등 공무원과 이우현 시의회 의장 등 도 시의원, 주기주 경찰서장 등 유관 기관장과 유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새해 첫 일출 무렵 이른 시간에 참석한 이들은 올해는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이 무사히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하며 현충탑에 분향하고 묵념했습니다. 용인의 민속쌀 브랜드인 백옥쌀의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이 지난해 말 수지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최대 소비 지역인 수지 지역 주민들이 백옥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게 백옥쌀의 맛과 품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농협에 조직된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 모임 회원들과 농가주부 협의 회원들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홍보 전단과 500g 소포장 쌀 등을 나눠주며 백옥쌀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거 드셔보시고 우리 용인의 백옥쌀이거든요. 꼭 저기 요거 좀 사서 드시라고. 행사장에서 쌀을 판매해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이정문 시장과 이우현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수지 지역 시의원들이 직접 배달에 나서는 등 백옥쌀 홍보에 주력했습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현장 판매한 백옥쌀 200여 포가 판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두 팔려 판로가 개척되면 백옥쌀의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동 주민자치센터가 지난해 초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이후 처음으로 전시와 공연을 통해 작품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개설된 각종 강좌를 통해 익힌 능력을 선보이는 이번 발표회에는 미술교실과 종이공예교실에서 배운 작품으로 어린이들의 크레파스 작품과 수채화 등이 전시됐으며 종이를 통해 입체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종이공예 작품 등 볼거리를 풍성히 갖췄습니다. 또 닭종이로 표현한 전통의상을 입은 아이들과 농악대 등의 작품은 관람자들이 동심으로 돌아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도록 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펼쳐진 공연에서는 레크레이션 댄스와 에어로빅 공연 등 활기 넘치는 동작이 참석자들에게 호응을 얻었으며 풍물 공연은 공연자들이 호흡을 맞춰온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처음엔 어려움도 많았죠. 그러나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어가지고 16개 종목에서 6천여 명이 교육을 받고 나갔습니다. 특히 아까 지금 실시한 그 풍물놀이나 이 모든 취미생활은 잘 되며 중앙동에 특히 이 컴퓨터 교육이 아주 최고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수혜자인 중앙동 주민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강좌를 들을 수 있고 여가 선용에 큰 도움이 된다며 만족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앙동민들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저는 그 스포츠 댄스를 저기 배웠는데 뭐 수강료도 뭐 월 2만 원씩 저렴한 그 가격으로 또 그 운동도 되고 또 그 모든 그 주부들과 같이 나와서 화합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처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로를 알아가는 만남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중앙동과 유림동에 이어 역삼동과 동부동, 남사면에 설치됐으며 올해는 포곡면과 풍덕천 1동, 상현동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신체의 장애로 힘겹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은 자칫 연말연시에 소외되기 쉬운데 시는 이들을 위해 위로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문 시장과 이우현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유관기관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100여 명이 참여해 이들에게 각종 기증품을 전달함으로써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장은 축사를 통해 시는 보다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3년 말 완공 예정인 장애인 복지관을 건설 중이고 복지관이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기념 행사가 끝난 후에 참석자들은 준비된 식사를 하고 가수들의 축하 공연을 감상했으며 일부 참석자들은 공연에 흥에 겨워 무대에 나가 함께 춤을 추는 등 위안 잔치를 즐겼습니다. 관내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자원봉사단체들이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4회 용인시 자원봉사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각 단체의 자원봉사회원들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자원봉사협회가 이정문 시장에게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열린 세계 자원봉사 대회에 협조한 것에 대한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한 해 동안 봉사 활동에 수고한 단체를 시상했는데 대상은 용인시 해병전우회가 수상하고 금상은 수지구 학부모 공사단과 용인 모범 운전자회가 수상했습니다. 또 우리 하나 봉사팀과 포곡 봉사단이 은상을 수상하고 새마을회와 민간 기동 순찰대를 비롯한 각종 단체가 봉사상을 수상했으며 이외에도 대통령상을 수상한 민간 기동 순찰대장 최용호 씨에게 이 시장이 상패를 전수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우리 시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밝고 희망찬 도시로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 의해서라고 말하고 월드컵의 성공 개최와 태풍 루사의 피해 복구 등이 가능했던 것은 이들의 노고에 의한 것이라고 축사했습니다. 지난해 관내 곳곳에서 봉사활동과 캠페인 등을 벌인 새마을회가 지난해 말 관내의 한 리조트에서 한마음 수련회 및 지도자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2002년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각종 봉사활동에 앞장서온 우수 회원 30여 명에 대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을 갖고 각종 특강을 통해 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이정훈 시장은 이날 새마을 회원들이 지난 한 해도 많은 활동으로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하고 앞으로는 용인시가 복지도시를 지향하도록 많은 도움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종재 시의회 부의장은 새마을 지도자들의 각종 표창 수상을 축하하고 경제발전에 따른 환경 파괴의 문제 등을 새마을 정신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동차세를 줄이기 위해 소형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새 차 구입을 미루고 오래 타는 방법도 있지만 세금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자동차세는 후불제로 6월 납입과 12월 납입 2기분 납부하고 있으나 연간 납부세액을 1월에 선납하시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이후에도 3월, 6월, 9월인 매 분기 초 선납하시면 연세액의 남은 금액에 대해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40만 원의 세금을 내던 분은 1월에 선납하시면 36만 원, 3월에 선납하시면 37만 원, 6월에는 1기분을 포함한 38만 원, 9월에는 기납부한 1기분을 포함해 39만 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선납을 원하시는 분은 자동차 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세무부서나 시청 세정과에 방문, 전화하셔서 선납 고지서 교부를 신청하시고 오는 2월 3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경기도박물관에서는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해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 상영은 구한말을 배경으로 조성된 YMCA 야구단이 9일까지 상영되고 10일부터 17일까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지능 수준인 아버지의 딸에 대한 애정을 그린 영화 IM쌤이 상영됩니다. 경기도박물관에서 상영되는 영화 무료 관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2003년에도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